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아주 작은 2분의 실천의 힘 있잖아요. 그거는 다행히 지금까지 무사히 잘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요즘 Atomic Habits,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으로 영어 원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매번 이 원서 스터디 할 때마다 반복되는 영어 공부 효과를 아주 떨어뜨리는 나도 모르게 욕심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고 공유해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잘 나지 않는다. 왜 공부를 하는데 제자리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모르는 단어를 꼭 그 모르는 단어가 나온 문장들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의 인풋을 높이는데 익숙해지는 공부긴 하는데 이런 공부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휘발되는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책에 보면요, 내가 한 번도 써보진 않았는데 아 이런 말 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하고 신기한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많은 물건이 놓여 있으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못 찾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장도 챙기고 싶고 이 문장도 챙기고 싶고 그렇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이 문장들을 다 가지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헬스장에 가가지고 아직 나는 근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주 고난이도의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좀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하면서 사업이든 영어 공부든 운동이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데 전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경험치와 아웃풋이 쌓여있지 않으면 이게 껑충 뛰어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영어 원서 스터디를 하는 거는 이런 영어 원서 책에 들어있는 아 이런 말을 정말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그런 문장들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제가 영어 원서 스터디가 일반적인 영어 공부랑 달라지는 가장 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영어 회화 중심 학습이라든지 한두 시간 회화 수업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깊이 있게 어느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인풋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건 맞고요. 다만 지금은 우선순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원서 공부할 때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욕심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떠냐면요. 사실 우리말로도 내가 한국어 아웃풋이 이 저자만큼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책을 보면 좋은 문장들이 너무 많고 이런 문장들 다 내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이런 문장들까지 챙기려는 욕심이 자연스럽게 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의식적으로 이런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우리말로 할 수 있는 영어 아웃풋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나서 이 저자가 생각하는 나의 한국어 아웃풋보다 높은 그런 문장들을 좀 단계별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 게 학습 효과가 좋아진다고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학습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이왕이면 나의 한국어 아웃풋 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자기개발이라든지 습관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뿐만 아니라 또는 이 저자가 들고 있는 특정한 사례뿐만 아니라 그냥 좀 일반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일상에서 쓸 수 있을 그런 일반적인 문장들을 1차적으로 아웃풋을 먼저 한번 챙기고요. 두 번째로 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 그 중에서도 또 나도 쓰면 좋을 것 같은 문장들 그걸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영어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나의 아웃풋 체질 내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공부하기에는 약간 미묘하게 결이 좀 다른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책이 제 인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이고 실제로 일상에서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영어 아웃풋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는 약간 표현이 좀 학자 출신의 톤이 좀 들어있어요. 이 책은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자의 실천을 중심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뇌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심리학 같은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온 것도 있어서 이 톤을 좀 조절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서 스터디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원서 스터디는 이 책을 4개월에 걸쳐서 읽습니다. 원래는 다들 바쁘시니까 학습량의 부담을 줄여서 정말 책 제목대로 아주 작은 실천을 하루 3문장씩 조금씩 시작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런데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한 챕터의 양이 또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원서를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읽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좀 의욕을 갖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 책을 약간 나의 아웃풋 체질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빠르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아까 모르는 단어 위주로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이런 책은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이 특정한 주제, 이 습관을 기르고 자기 개발을 하는 이런 특정한 주제에 내가 아는 구문과 내가 아는 단어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활용을 내가 들었을 때, 원어민이 말할 때 이해하는 거 말고 내가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걸 목적으로 한 번을 빠르게 보실 걸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 require이나 bring 같은 단어들은 영어식 사고랑 연결됐기 때문에 들으면 우리가 쉽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막상 내가 같은 맥락에, 같은 문맥에서 문장을 표현할 때 그런 단어를 활용하지 않고 다르게 쓰는 경향 보실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문장이 훨씬 더 간단해지고 명사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get 동사 같은 경우 제가 특히 한국인들에게 물리적 감각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제 채널에 영어식 사고 위닝 스토리 시리즈로 계속 설명을 드렸죠. 혹시나 아직까지 그런 발상을 가지고 연습하는 게 익숙지 않다, 처음부터 원서로 바로 공부하시는 게 조금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어식 사고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그런 테마들 위주로 일단 동화책을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동화책 리뷰 쓰기의 방식은요, 제가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수많은 사례들 참고하셔서 먼저 아웃풋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원서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가 아는 것들의 아웃풋 수준을 먼저 끌어올리는 공부를 먼저 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내가 쓸 것 같은 표현들을 먼저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여유가 되시면 이 책을 한 번에 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이제 그때 저자의 통찰이라든지 내가 다음에 쓰면 좋을 것 같은, 나는 잘 못 쓰는 구조였는데 이런 식으로 저자는 쓰고 있구나, 이걸 3단계에 걸쳐서, 최소 2단계에 걸쳐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요, 내가 첫 번째 욕심을 내서 한 움큼 쥐었는데 결국 내 소나기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표현들을 단계별로 챙겨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그런 감각들이 채워진 다음에 봤을 때 훨씬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